Worldwide K-pop Channel 1 The K. Hashtag. 그래 그렇겠지 그렇겠지 그럼 됐지. 네 말대로면 난 no set, 난 funky crazy. 그래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님 됐지. Watch better watch out 꼬리가 아니면 밟히는 법 알아듣겠지. 여성 셋이 하는 그룹 말고는 따로 이렇게 뭉친 적이 없지는 거의 없어요.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자 셋이 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곡은 이제 예은 씨가 원래 솔로로 준비하려고 했었던 곡인데 솔로곡으로 하기엔 좀 세지 않냐라고 부슬리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은 굉장히 신나는 일렉트로팝 장르의 곡이고요. 가사는 또 굉장히 세서 들으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. 가사 하나하나가 중의적인 표현들도 있고 시원하게 할 말을 하는 느낌? 그래서 지금 딱 날씨에 들으시면 가장 좋을 곡인 것 같아요. 저희 너무 재밌게 했어요. 네. 네.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너무 재밌게 찍었고. 뮤직비디오를 누구랑 같이 찍어본 적이 있어요? 거의 뭐 없죠. 드라마타이즈 같은 경우 아니면. 네. 저도 약간 새로운 그룹에 속한 느낌? 저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아. 이 사진. 내린 이 스틸컷이 되게 메인 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 보이는. 맞아요, 맞아요. 그냥 제가 둘이 괴롭히는 것 같은데요? 아니에요. 그렇지 않아요? 약간 제가 둘 가뒀는데요. 이런 화려한 것도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. 저희 매니저 오빠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짧은 치마도 안 되고 시스루 막 난리 나고 그러는데 이날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거든요.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. 근데 저는 음악도 그렇고 막 가사도 그렇고 세다고 하는데 이제 비하면 센 거지. 맞아 맞아. 좀 귀여웠어요. 다들 있지 않을까요? 다들 있지 않을까요? 대한민국의 그죠? 남자의 80% 이상이 바람을 핍니다. 저희가 연애를 했으면 만약에 10명을 네. 만났으면 8명은 바람 핀 거예요? 안 걸렸어도? 맞아 그랬을 거예요. 바람의 기준. 사람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사람 마음이라서 갔다가 다시 그냥 혹했다가 또 올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걸린 바람이라고 생각해요. 끝이야. 저는 약간 좀 그 직접적인 스킨십부터 바람이라고 좀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많이 봐주는 편이에요. 아, 뭐 제일 무서운 언니 그런 건가? 그런 건가? 네. 저는 그냥 분산되는 거 Only Me에서 뭔가 찢어지는 거 자체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되게 촉이 빠른 편인 것 같아요. 욕하는 노래 뭐 없나? 욕하면 안 되죠. 릴리아 레네. 아! 아, you very, very much. 아, 네, 그 노래 좋네요. 저는 21의 I don't care. 아, 아 그럼 care. 저는 GD의 그 X. 좋다. 그 X. 보자, 내가 못한 게 뭐야.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. 사실 뭐 바람기라는 게 잡는다고 해서 잡히는지도 모르겠고, 정말. 그랬던 남자는 계속 그러는 그런 거죠. 것 같고 대한민국에 몇 있지 않은 그 20%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. 그럼 그런 남자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하는 거를 두 번째 곡 하면 좋겠다. 오! 그럴까? 오, 괜찮다. 카르마라는 게 있더라고요. Life is karma. 한 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또 남자분들이 그런 거는 못 견디시잖아요. 자기는 바람피지만 자기 여자는 절대 한눈도 내 여름 편은 너는 절대 피지 마 이런 거니까 세상에 나쁜 본인의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알아듣겠지 들으시면서 소름 많이 돋으시고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. 그렇겠지 그렇겠지 그럼 됐지 네 말대로면 너니 no set, 난 funky crazy. 그래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닌댔지. Watch better watch out 꼬리 가리면 밟히는 법 알아듣겠지. 누나 화나면 무서워 에오 에오 오 오 에 넌 아직까지는 귀여워 오 오 오 에오 오 에오 쑥
좀만 더 하면 지겨워. 에오 에오 오 오 에. 누나 화나면 무서워. 알아듣겠지.